현직 검사가 자신이 일하던 검찰청에서 투신했습니다. 올해 첫 발령을 받은 신임 검사였는데 이 검찰은 조직 내 갈등이 있었는지 등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차순우 기자입니다. 주차장 한편이 흰색 천으로 가려져 있고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.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남부지검 소속 30살 이모 검사가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 담배 피고 있다가 소리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으시고. 이 검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은 이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월 이곳 서울 남부지검으로 첫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. 이후 부동산 범죄 등을 담당하는 형사부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친구들과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고통을 호소를 하고 뭐 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수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. 검찰은 초임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검사 동료들을 상대로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TV조선 차순우입니다.